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의 머레이 스폰서 앤디 머레이 브랜드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2015년도 초반에 올라온 질문인데 요 당시에 앤디 머레이가 그 전에 입던 옷에서 브랜드를 바꿔서 다른 그 의류 스폰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꾼 스폰서의 그 로고는 이렇게 된 그 로고를 사용하고 브랜드 이름은 언더아머입니다. U의 요 모양과 A의 요 모양을 형상화한 이런 이제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테니스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였어요. 지금은 벌써 2018년도니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려졌는데 앤디 머레이가 이 언더아머로 스폰서를 바꿨을 당시만 하더라도 저건 무슨 브랜드지 저러고 못 보던 건데 하는 분들이 굉장히 꽤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미국 그 업체고요. 굉장히 지금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는 활발하게 그 스폰서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스포츠 이제 그냥 일반 운동이나 웨이트나 다른 스포츠에서는 이 언더아머란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테니스는 이 당시에 거의 뭐 앤디 머레이가 거의 초창기 쪽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는 브랜드라서 잘 몰랐던 분들이 많고요. 지금은 이제 그 작년에 US 오픈 우승했던 그 여자 우승했던 슬론 스티븐스 같은 선수도 언더아머를 그 메인 스폰을 해가지고 옷을 입고 있고요. 테니스 쪽에 지금 많이 진출을 해서 지금 많은 그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신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신발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미식축구 선수인 이 케빈 플랭크가 창업을 해가지고 본사는 볼티모어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언더아머가 저도 언더아머에서 몇 벌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최근 좀 이게 나이키 옷이 좀 품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능성이나 가격적인 경쟁력을 볼 때 언더아머 옷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디자인도 괜찮고 그래서 미국 연수 갔을 때 언더아머 옷을 좀 사오기도 했었는데 테니스 쪽 의류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스포츠 의류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도 나이키의 지금 아성에 도전하고 미국 내에서는 지금 아디다스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상당히 부상하고 있고, 예, 지금 이렇게 좀 뜨고 있는 브랜드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